지난해 4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50만 발을 빌려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영국 역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에서 155mm 포탄을 사들여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했지만 돌연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이 일본에서 포탄을 구매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급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본 방산업체 코마츠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의 라이선스를 받아 일본군을 위한 포탄을 제조합니다. 영국은 코마츠가 생산한 포탄을 구매한 뒤 자국에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받은 방식과 흡사합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50만 발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영국군이 코마츠에서 만든 155mm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했는데 일본 측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기 전에 이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코마츠가 영국에 공급할 수 있는 포탄의 수가 제한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포탄의 우크라이나 행이 좌절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안보 동맹의 일환으로 미국에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탄약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정을 2016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협상 역시 무산됐습니다. 일본은 분쟁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외국에서 허가를 받아 만든 무기는 허가국으로 보내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법안은 허가됐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의 포탄 거래에 대한 진전 사항은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때 포탄과 무기 간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그 동맹국들은 155mm 포탄을 표준화해 국가 간 서로의 포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항상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 역시 지난 10월 연설에서 현재 모든 155mm 포병 시스템이 약간 다르게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